자, 오늘. 1월 1일자로 슈키라 새 PD로 부임함 홍아람 PD님께서 직접 홍시짱. 네. 지금부터 아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께 사죄드립니다. 네. 제 첫날부터 이런 무리한 기획으로 네, 듣기 힘드셨죠? 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슈퍼주니어의 키스 라디오 개편 후 요일별 코너 업무 분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 코너 랭귀지 앤더 시티. 월요일 영어 유키스 케빈, 화요일 일어 강남, 수요일 불어 파비앙, 목요일 중국어 조미, 금요일 포르투갈어 유니크 승연. 태국어는 갓세븐의 뱀뱀군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매일 코너 헬로우 키친은 요리 코너가 아니고요. 네. 키스 더 라디오와 친구가 되어주실 분들과 함께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고요. 다음은 요일별 코너입니다. 월요일 코너 여욱하는 퀴즈쇼. 네 코너. 서태훈 씨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뭐야 어떻게 화요일 코너 난장토론 앉아주시고요. 작년에도 화요일 코너 난장토론 먹었네. 어떻게 하면 잘릴 수 있지? 난장토론 하는 코너고요. 홍진호 씨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주니엘 양과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코너 답장 너 팬텀의 산체스 씨 축하드립니다. 라인뮤지스 경리양 그리고 한 분 더 계십니다. 비욘에이프 신우분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목요일 코너 뜨고 싶은 아이돌의 음악쇼 뜨악쇼. 이 코너는 아이돌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응? 네? 아이돌. 네.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 코너 뮤직 뱅킹. 이 코너도 역시 아이돌이 맡아주시는데요. 트랙스 정모 유승우 분이 맡아주시겠습니다. 토요일 코너는 두 개인데요. 먼저 1부 조인성. 네. 저급한 코너입니다. 조심스럽고 인간적인 남성 여성 이야기의 줄입니다. 하고 싶다. 태연 씨, 로열 파이러츠의 문 씨, 그리고 한 분 더 계시는데요. 어디요? 개그우먼 허한나 씨입니다. 좋겠다. 2부 줄리안나. 정말 누가 될지 예측하기 힘드신 재밌겠다. 코너였는데요. 재밌겠다. 줄리안 씨 수고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일요일 코너 S라인 차트쇼 레인보우 지숙양 그리고 기타 아이돌 여러분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다 이름 호명 되셨죠? 네. 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부터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광고 들을까요? 역시 광고 듣고 올게요. 돈 벌어야죠. 네.